어느 단어 미조사 이거 뭐야? 단어 미조사 뭔데? 아 그래? 숙소 똑바로 안 하면서 상담은 13.9시 너 상담 신청하지 왜 씨? 자 봅시다. 깔끔이란 단어를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봤는데? 아니, 심지어 틀렸어? 이거를? 글쎄요. 자, 잘 봤습니다. 만들자 관련된 내용이었죠. 자 그때 이제 쌤이 말했던 이제 강조 구문 부분 내가 낼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변형도 안 했어. 그대로 했어. 그대로. 지금 이제 너네가 많이 틀린 게 이 강조 구문을 안 썼다는 거야. 강조 구문. 내가 해석에 써놨잖아. 바로 그 순간에잖아. 바로 그 순간에. 됐어? 이 바로가 뭔데? 이거잖아. 이거 강조 구문. 됐어? 그리고 그때 쌤이 이제 포인트로 짚어줬던 게 이 여기 뭐야? 이 수식하는 관계일 때 4형식 동사 나오면은 이제 간접 목적으로 남을 시에 전치사를 붙여준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이제 그래서 영장에서의 포인트는 이 두 개 정도가 되겠다. 강조 구문을 제대로 쓰자. 그리고 수식관계일 때 전치사 잘 붙이자. 4형식의 경우. 자 그래서 얘는 뭐 별로 제가 말할 게 없고요. 대체적으로 잘 했고 저 이제 강조 구문 파트에서 좀 많이 틀렸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갈게요. 그 통나무집에 관련된 내용이었지. 그래서 이제 미국인들이 이제 통나무집에 대한 인식이 이제 변화되었다라는 점,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었다. 통나무집에 대한 인식이 이제 유행과 이제 어떤 압박 이런 거가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같이 변한다라는 내용이 초반부에 나오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주요 키워드 지금 요약문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주요 키워드인 통나무집 나와야겠죠. 그럼 통나무집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됩니다. 인식 변화. 그럼 이 인식 변화가 어떻게 간 거냐? 처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위 계층의 집이다 이렇게 이제 여겼었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이게 뭐 미국의 상징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된 거죠. 그러면 그에 대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이유는 어떤 이제 유행의 변화였죠. 유행의 변화. 그렇죠? 이런 것들이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요약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제 인식의 변화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 되고 뭐 하위 계층으로서 여겨졌었는데 미국의 상징으로 거듭났는데 왜 그러냐면 유행의 변화 때문에 그렇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키워드들을 보면 일단 상징이란 말 나왔고 유행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동향 그리고 뭐 계층 여기는 하위 계층 여기 한 세트로 묶일 수 있겠네요. 여기서 리본이라고 재탄생했다라는 건 당연히 여기에서 여기로 재탄생했다. 그러니까 얘랑 좀 관련성이 있는 동사이겠죠. 그 다음에 used는 좀 봐야겠어요. 이건 뭐 사용된 걸 수도 있고 사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놈과 묶여서 쓰인 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has, the, with, been 뭐 이렇게 또 짧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덩어리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선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 거였는데요. 일단은 이 앞부분까지만 여러분이 잘 맞췄으면 어느 정도 가망이 좀 있었을 거고요. 아마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보자면 미국의 로그하우스 해갖고 통나무집이 일단 주요 소재는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위치 관계대명사 나와있고 앞에 콤마 있고 뒤에 콤마 있는 걸로 봐서는 아 여기가 수식어구고 여기가 주어고 그럼 요 링크는 자연스럽게 동사자리겠구나 요 정도는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뒷내용 여기 이 콤마가 끝나는 부분 뒷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as a symbol of the United States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상징으로서 라고 했어. 미국의 상징으로서 요 얘기 나왔죠. 그렇죠? 그럼 아까 말했다시피 미국의 상징과 잘 어울리는 표현 리본이 일단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그 앞에 나온 내용은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 빈칸 두 개, 요 앞부분 두 개를 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위치가 나왔고 이 used to를 일단 쓰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중요했을 것 같아요. 일단 used to 자체가 한때 뭐뭐했다라는 의미잖아.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라는 의미지. 그래서 한때는 하위계층의 상징이었었던 그런 미국의 통나무집이 즉 old 얘기했고요. 이게 has been reborn as a symbol of the United States 라고 나왔죠. 그래서 미국의 상징으로 거듭났다 라는 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채우는 게 좀 어려웠을 텐데 일단 이제 정답을 먼저 보자면 In line with the trend of changing fashion 하고 나왔습니다. 즉 유행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여기서 in line with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거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떤 흐름에 맞춰서 그래서 여기서 트렌드라고 또 마침 나왔으니까 어떤 경향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변화의 경향에 맞춰서 유행의 변화의 경향에 맞춰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change는 보통 전치사 in이나 전치사 for랑 잘 어울리거든요. 요거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영작할 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change in은 어떤 것에 있어서의 변화라는 뜻이고 change의 for를 쓰면은 뭐뭐로 변화시키다의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change in은 다시 한번 얘가 변한다는 거야. 지금 요 in 뒤에 있는 게 변한다. 이게 그런 change in의 뜻이고요. change for는 얘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로 변한다. for 뒤에 있는 걸로 변한다. change for. change in은 얘가 변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뭐 전치사라든가 어떤 순서라든가 이런 걸 쓰는 게 조금 헷갈렸을까봐 change in이라는 한 세트, 그 다음에 in line with라는 녀석 한 세트 요거를 좀 말씀드린 거예요. 아마 요 부분이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세 번째 거 볼게요. 내용 일치 파트인데 야, 이거 틀린 사람은 진짜 뛰어내려야 돼.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 와 이걸 내용일치를 겁나 쉽게 냈는데 이거를? 뭐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네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되죠. 그죠? 네. 화이팅! 자 제가 번호를 다 써놨습니다. 지문에다가.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제 여러분 답지 기준으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색깔칠이 돼 있는데 요 부분이 이제 내용 불일치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따로 체크해 둔 겁니다. 하나씩 보자면 사실 내용일치 문제는 되게 쉬워요. 쉬운데 우리가 보통 내신에서 내용일치 문제를 낼 때 이렇게 영어 버전으로 내잖아요.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유의어죠. 유의어.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번에 나와 있는 elaboration이 바로 대표가 되겠습니다. 정교함이란 뜻이죠. 정교함. 그렇죠? 우리 본문에서는 sophisticated로 나왔었죠. 정교함으로 나왔었는데 명사형으로서는 이제 이렇게 elaboration으로 썼습니다. 형용사 버전으로는 elaborate로 씁니다. 형용사로서 정교함. 이게 그 단어가 그 아이고 elaboration 맞군요. 여기서 labor 있죠. labor. labor가 뭐야? 노동이잖아. 그렇죠? 어근이 이제 labor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가 붙으면은 외부라는 뜻이거든요. x예요. x. 그러니까 노동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뭐 만지작만지작 하고 이게 뭔가를 하는 건데 외부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죠. 외부에서 뭔가 이렇게 만지작만지작 해갖고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정교환이라는 단어로 이제 파생이 된 겁니다. 자, 어쨌든 하나씩 보자면 사람들은 tend to view. 자, 우리 view를 보면은 이제 여기다로 좀 해석을 하자고요. consider 여기로서. 자, 그럼 사람들은 중세 유럽을 여겼습니다. 뭐를 기반으로 여기냐? 오늘날 보여지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건 뭐 천문장에 나온 내용이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중세 유럽은 실제로 기계적 정교함의 문화였다. 이건 뭐 대놓고 나온 말이었죠. 그냥 유의어만 잘 보면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 3번. 중세 유럽 사람들의 기계에 대한 관심은 이야기를 만들어냈는데 좀 희한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터무니없을 수도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이거는 이제 그 저기에 나왔던 거죠. 뭐 인사하는 로봇이 있었다니 뭐 그 얘기 말한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중세 유럽은 built a variety of machines.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틀린 게 뭐냐면 얘가 틀렸어요. 얘가 틀렸고 두 번째가 여기가 틀렸습니다. 이 두 개가 틀렸는데 일단 가장 확실한 거는 요거죠. Advanced Science. 왜냐면은 본문에서는 primitive 하다고 나왔잖아요. 원시적이라고 나왔고 qualitative, 정성적이라고 나왔었거든요. 과학이라는 거는 뭔가 딱 떨어지는 뭔가 우리가 정량적인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정량적인 게 아니라 정성적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부분이 틀렸고 얘는 뭐가 틀렸냐면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다양한 걸 포함해서 시계 장치 구조를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시계 장치 구조가 포함된 기계를 만들었다고 했지 다양한 기계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계를 포함한 여러 기계를 만들었다가 아니고 시계 장치가 포함된 기계를 만든 거예요. 시계 장치가 포함된 기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얘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내용이 틀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근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요. 5번은 중세 유럽의 기계에 대한 위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그들은 시계와 관련 있는 기계를 만들었다. 딱 맞죠? 시계와 관련 있는 기계를 만든 거예요. 기계를 만든 게 아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 일치까지 다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별로 뭐 어렵지 않아서 오늘 대부분 좀 잘 본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다음 진도를 좀 나가야 될 텐데 다음 진도가 7번부터 할 차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맞나? 주제 이런 거랑 제가 쓴 거랑 좀 비교해서 수정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소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려면 우리가 초반 두 문장이 중요하겠죠? 첫 문장이 너무 짧게 나왔잖아. 그래서 일단 방향성을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첫 문장 읽어보니까 Speaking is intrinsically social 이라고 나왔어. 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이다 라고 했거든? 되게 짧게 나왔죠. 그렇죠? 일단 이 첫 문장을 통해서 선생님이 하나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 첫 문장에서 비동사에 현재형이 나와. 비동사의 현재형은 뭐뭐 이다라고 했었잖아. 잘 알다시피 여기에서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수동태나 진행형 제외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현재 시제 평범하게 나왔을 때예요. 그럼 얘는요 굉장히 단정적 표현이거든요. 단정적 표현이고요. 그리고 뭔가 팩트를 전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설명문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어떤 추측성을 나타내는 어떤 조동사라던가 아니면은 뭐 probably와 같은 어떤 뭐 부사 표현이라든가 뭐 이런 게 안 나와 있잖아. 그냥 되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말은 사회적이야.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 말만으로는 사실 뭐 뭘 말하고 싶은지 조금 모호하죠. 너무 짧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뒤에는 필연적으로 부연 설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서 시작이 되고 있다. 그럼 일단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라는 녀석이 사회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도입부에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말은 사회적이야. 말은 사회적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사회적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데? 이걸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중간 내용이 쉽지 않아요. 해석하는 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아서 잘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직독직 해볼게. Whether it comes from a person or a machine. It은 speaking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말하기가 comes from 어디에서 비롯된대? 사람이나 기계에서. 그러면 말하기가 사람이나 기계에서 비롯되든지 간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롯되든 여기에서 비롯되든지 간에 어찌됐든간 그거랑 상관없이 말하기는 활성화시켜요. 뭐를? 강력하고 다양한 인지적 apparatus라는 장치예요. 그래서 강력하고 다양한 인지 장치를 활성화시킨대. 일단 이 말도 어려워. 일단 더 볼게. 근데 어떤 인지적 장치를 말하는 거냐? That is designed, 고안됐대요. 뭐 하도록? To express and recognize, 표현하고 인식하도록 고안됐대. 뭐를? Who a person is, 자,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What she or he, 자, 그 사람이 is thinking and feeling,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지. 이거를 표현하고 인식하기 위해서 인식하도록 설계된 그런 인지적 장치를 활성화시킨대요. 자, 직독직 했거든? 뭔 말이야? 이게 중요하죠? 해석은 다 했어. 직독직해 다 했어. 근데 뭔 말인지 어렵죠? 자, 보겠습니다.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말이라는 건 사회적이라고 했거든요? 얘들아,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보자. 사회적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 사회적의 반대말이 뭘 것 같아? 사회적의 반대말? 사회적이라는 건 내가 더 쉽게 말할게. 사회적이라는 말은 혼자야 여러 명이야? 여러 명인 거죠. 됐어? 그럼 말이 사회적이란 건 말이라는 거는 애초에 왜 쓰이는 건데요? 의사소통을 위해서 쓰이는 게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 근데 내가 나 혼자와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막 혼잣말해. 잡히지 그러면. 그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여기서 좀 추론을 해보자면 말이라는 거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고 소통이라는 건 반드시 타인과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회적이라고 표현을 한 거라고. 이해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이라는 건 좀 풀어서 우리가 써보자면은 결국 타인과의 어떤 뭐랄까 상호작용을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됐어? 말이라는 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수단이라고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왔다 갔다. 그냥 멈춰있는 게 아니라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좀 다시 읽어볼게. 그러면 말이라는 걸 누가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사람이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이 필자는 지금 사람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계가 말하는 것도 넣고 있어요. 머신 나왔잖아. 그렇죠? 그럼 기계가 말하는 건 뭘까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 아닐까? 뭐 지하철 안내음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비게이션? 뭐 여러분이 쓰는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의 뭐 시리? 빅스리?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기계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어찌됐든 말 사람이 말하는 거든 아니면 기계가 말하는 거든지 간에 됐어? 어떤 거든지 간에 말이라는 거는요. 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주어가 스피치니까. 말이라는 거는요. 인지장치를 활성화시킨대. 인지장치. 인지장치라는 게 뭔데? 인지한다는 건 알아챈다는 거잖아. 그치? 뭔가 알아채는 영역을 뇌에서 활성화시킨다는 거야. 그럼 뭘 알아채는 거냐면요. 얘가 어떤 사람인가, 얘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지장치가 가동된다는 거야. 말이라는 건. 즉 쉽게 말하면 내가 태형이랑 말을 해. 그럼 말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즉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가 말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대화해보면 알잖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건 우리가 인지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 그렇죠? 내가 멍멍이랑 얘기하는데 멍멍이가 내 마음을 알겠어요? 말로 하는데? 알 수 없죠. 왜? 얘는 그 인지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돼요? 근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지장치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돼요? 오케이. 다음 문장. 자, 근데 만약에 니네 입장에서 두 번째 문장이 이해가 안 됐어. 이게 뭔 말이지? 넘어가세요. 어차피 내가 늘 말하는 건데 한 지문은요 하나의 내용만 나와요. 두 개 이상 절대 안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 반드시 단서를 말해줍니다. 니네가 이해를 못했어도 반드시 알려줘요, 단서를. 그러니까 만약에 하다가 방금 전처럼 뭔 말인지 모르겠다면 넘어가버리세요.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비록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분리된 영역을, 뇌의 분리된 영역을 가지고 있대. 어떤 거냐면 are devoted to. 자, 우리가 devote to 하면 원래 뭐뭐에 전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전념한다는 말 자체는 뭡니까? 전적으로 사용한다는 거, 전적으로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됐어? 전념한다는 말 자체가. 그래서 전적으로 사용되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 수동태니까. 자, 그럼 전적으로 사용되는 뇌의 부분을 가지고 있대. 어떤 걸? Each social judgment니까. 각각의 사회적 판단과 각각의 측면이래요.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생산. 그리고 말을 이해하는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에 전념하는 뇌의 영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뭘 안 가지고 있냐면 뇌의 영역을 안 가지고 있대. 어떤 걸 안 갖고 있는가? 사람이 말하는 것과 기계로 발생된 말을 구분하는 능력은 없대요. 됐어?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말해볼게. 우리 방금 앞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말이라는 건 계속 반복입니다. 사회적이라고 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왔다 갔다. 자, 우리 인간의 뇌를 보면은 인간의 뇌에서는 각자 뇌 안에서 담당하는 영역이 있어요. 얘는 뭘 담당하고 여기는 뭘 담당하고 뭘 담당하고 이게 있다고. 근데 사람의 뇌를 잘 살펴보면은 사회적인 판단을 하는 뇌 영역이 있대요. 어떤 대화를 통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뭔가 판단을 내리는 뇌 영역이 있어. 그리고 말을 하는 것과 그 말에 대한 이해를 담당하는 영역도 있다는 거야. 됐어? 이건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하는 말과 기계가 하는 말을 구별하는 그런 영역은 없다는 거야. 왜냐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 문장 있죠? 요 문장. 지금 요 문장이 하고 싶은 말, 지금 얘랑 비슷한 속성이 가진 내용이 뭐냐면은 윗문장에 나왔던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Whether it comes from a person or a machine. 요거랑 비슷한 내용이거든. 왜냐면 잘 봐봐 얘들아. 위에서는 사람이 말하는 거든 기계가 말하는 거든 말이라는 건 인지장치를 가동시킨다고 했어. 지금 이 사람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사람이 말하는 거나 기계가 말하는 거나 말이라는 건 똑같다. 됐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근데 지금 여기에서 또 뭐라고 하고 있어? 사람은 뭐 어떤 영역을 가지고 있대. 여긴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 이 뒤가 중요한데. 근데 어떤 걸 안 갖고 있냐면 사람이 말하는 것과 기계가 말하는 것을 분리하는 능력은 없다는 거야. 분리하는 그런 게 없다고. 왜? 사람이 말하는 거나 기계가 말하는 거나 똑같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해돼요? 뭔 말이지?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거랑 반복되고 있는 거야, 지금. 사람이 말하는 거나 기계가 말하는 거나 말이라는 거는 인지적 장치야. 인지적 장치. 인지적 장치라는 건 다시 한번 무엇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제가 이렇게 말하겠지? 아, 얘가 이렇게 말한다는 건 지금 이런 의도로 말하는 거겠지? 이게 인지적 장치 아니야. 그렇지? 말이라는 것 자체는 애초에 인지적 장치를 활성화시키는 건데 그게 기계가 말하나 사람이 말하나 그게 뭔 상관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똑같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거랑 기계가 말하는 거를 구별해내는 별도의 뇌의 영역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말이라고.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다음 내용 보면 Even when voice interfaces exhibit all of the limitations.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 뭐뭐 할 때조차도. 여기서 voice interface라고 나왔는데 결국에 기계가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럼 기계가 말하는 거는 보여준대요. 모든 한계를요. 어떤 한계냐? 뭐뭐와 관련된 한계를 보여준대. 기계와 관련된 한계를 보여준답니다. 그 기계와 관련된 한계가 뭐냐면 예시로서 여기를 써준 건데요. 예시를 볼게요. 뭐 이상한 발음이라던가
감정적인 무시라던가 아니면 만성적인 불일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여준대요.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내가 내비게이션이랑 막 얘기를 해. 내비게이션이랑 그러면은 막 이제 그 우리가 이렇게 지금처럼 말하는 것처럼 뭔가 자연스럽지 않고 뭐 길 안내를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하잖아. 뭔가 좀 발음이 조금 그렇고 뭔가 감정이 빠져있잖아. 그치? 얘가 얘기하는 거는요 막 갑자기 막 내비게이션이 막 슬퍼해 막 길 안내할게 막 이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감성적인 것도 없고요. 그리고 만성적인 불일치래요. 그러니까 일치되는 게 없다. 항상 이제 뭔가 불일치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뭡니까? 기계가 가질 수 있는 한계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럴 때조차도. 즉 그럴 때조차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세요. 그것들은. 즉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건 종속절의 주어랑 똑같아야겠죠? 보이스 인터페이스를 가리킵니다. 즉 기계가 말하는 건 are not exempted. exempt는 면제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수동태로 나왔으니까 면제되다예요. 면제받지 못한대요. 뭐로부터? 사회적 기대로부터. 요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 부분에서 사회적 기대로부터 면제받지 못한대. 이걸 잘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도입부는 정리했어. 말은 사회적이고 그리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수단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부연 설명이 나왔어. 부연 설명을 짧게 치자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요 기계가 하는 말이나 사람이 하는 말이나 다를 게 없다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기계의 말이나 사람의 말이나 똑같다. 왜? 이유가 뭐야? 말이라는 것 자체는 인지적 장치를 가동시키는 역할입니다. 인지적 장치를 활성화하는 거니까. 됐어? 말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그런 거잖아. 인지적 장치를 가동시키는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 말이라는 것 자체가 개념 이런 건데 기계가 말하나 사람이 말하나 똑같아야지. 기계가 말하는 거랑 사람이 말하는 거랑 다르면 말이라는 이 용어 자체의 개념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제로서 저는 여기를 주제로 뽑았는데 여러분이 한 것과 똑같은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말한 거는 요 앞 문장 있잖아. 이건 왼절이지.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했어?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우리가 기계랑 대화하면 어색해. 뭔가 어색해. 왜? 이거는 기계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 우리도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기계는요. 기계 음성은 사회적 기대로부터 면제를 못 받는데요. 자, 그러면 기계의 말도 말이라 할지라도 그냥 말이라고 말도라고 쓸게요. 기계의 말도 사회적 기대를 면제받지 못한다는 거. 이 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질문 좀 할게요. 사회적 기대란 게 뭘 것 같아? 사회적 기대. 자, 사회적이란 건 내가 아까 뭐라고 했죠? 타인과의 상호작용. 됐어? 타인과의 상호작용이야. 근데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의 기대래요. 그럼 여기서 기대는 뭘 말하는 거야? 그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현이한테 서현아 오늘 저녁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내가 예상하는 답변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사회적 예상이라 해도 돼. 원래 expectation이 예상도 있고 기대도 있잖아. 그러니까 예상이라고만 생각해봐. 서현아 오늘 밥 먹었어? 하면은 내가 예상하는 답변은 뭐 둘 중 하나겠죠. 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뭐 둘 중 하나겠지. 근데 더 따지고 갑자기 서현이가 꺼져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이건 예상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통이란 걸 할 때는 아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대답하겠구나 하는 예상 범주가 있다고요. 국룰이 있어. 대화에서 약간 국룰 같은 게 있는 거야. 이해되죠? 뭔 말인지. 근데 사람과 사람이 얘기할 때는 당연히 사회적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근데 우리가 기계랑 대화할 때 사회적 기대감이 원래는 없을 가능성이 높겠죠.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왜? 기계적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대에서 면제를 못 받는다고요. 이 사람이 지금 계속해서 밀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거거든요. 기계의 말이나 사람의 말이나 똑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사람의 말의 속성은 뭐가 있어요?
사회적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야? 기계의 말도 사회적 기대감이 충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이해되면 뭔 말인지? 응. 그럼 결국에는 이거를 좀 풀어서 말하자면 기계 말고 사회적 기대감이 충족돼야 된다는 거야. 충족돼야 한다. 이게 지금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인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사회적 기대감이라는 거를 풀어서 생각하면 뭐다? 사회적 기대감이라는 건 결국에는 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오겠지 하는 기대감. 됐어? 즉 원활한 소통? 뭐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원활한 소통? 아니면은 어떤 뭐 더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 뭐 예상 답안? 예상 답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게 사회적 기대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를 좀 보자면 They are activated by talking and listening. 여기 딱 나왔네. talking and listening이라고. 말하거나 듣는 거. 이게 뭔데요?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듣는 것으로부터 활성화되는 사회적 기대감. 됐어? 말하고 듣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사회적 기대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기대감으로부터 면제를 못 받는 거야. 즉 기계 음성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만약에 만든다. 어떤 제작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만들 때도 이 기대감을 충족시키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됐어요? 티키타카가 돼야 된다고. 내가 시리랑 대화할 때도 티키타카가 돼야 된다고.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왜 그런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 다음 문장은 제가 미리 써놨어요. 이유예요. 이유. 아니 기계 음성 인터페이스를 그럼 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자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테크놀로지 기술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기술 음성 인터페이스 뭐 어떤 뭐 기계 막 이런 말들 있잖아.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기술이 즉 음성 인터페이스 기술이 그 품질과는 상관없이 conform to 하면은 뭔가를 순응하는 거죠. 그러면 순응하지 못한다면 뭐를? 사회적 규범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규범은 뭐야? 얘랑 똑같은 거야. 사회적 기대감. 기대감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예상이 되겠지 하는 분물 같은 거라고 했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오겠지. 이게 사회적 기대감. 규범이란 건 뭔데? 말 그대로 어떤 원칙을 말하는 거잖아.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이렇게 와야지. 이게 원칙적인 거죠. 즉 사회적 기대감이랑 똑같은 말이야. 됐어? 자 그러면 만약에 사회적 규범에 순응하는 걸 실패한대요. 그러면 결국 왠저리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기계랑 대화를 할 때 티키타카가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사용자는 어떻게 될까? 뭘 경험하냐? 혼란을 경험한대요. 좌절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인지적인 여기서 exhaustion 하면은 원래 이제 탈진이죠. 그래서 인지적 탈진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멘붕 온다고. 됐어? 현타 오는 거야. 현타.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싸의 찐따야. 친구도 없어. 내 친구는 내비게이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럼 운전하면서 내가 막 가고 있어. 아 오늘 막 기분이 안 좋아. 우울해. 내비야 아 나 오늘 너무 우울하다. 잘못 입력되었습니다. 막 이렇게 나온다고 해봐. 얼마나 현타 오겠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티키타카가 안 되니까 내가 그냥 멘탈이 나간다고. 유저 입장에서. 이해돼? 그러니까 사람의 말처럼 만들어야 된다고. 이게 이유야. 이게. 됐어요? 자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퀘스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답니다. 여기서의 퀘스천은 experience랑 병렬구조예요. 자 뭐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느냐. 어떤 그 능력, 유용성, 그리고 어떤 이제 즐거움이겠죠. 그 시스템에 어떤 즐거움을 주는 능력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거에 의문을 제기하겠죠. 아니 음성 인터페이스를 만든 거가 좀 뭔가 사람과 대화하듯이 또는 어떤 편의성 이런 거를 위해서 만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게 뭐야? 아 나 완전 현타 오는데? 이것이 음성 인터페이스 이걸 써야 돼? 뭐 이렇게 이제 좀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 실제로 저기 뭐야 그때 어떤 개발자 인터뷰 뭐 이런 거를 얼핏 봤었는데요. 그 음성인식 기술은 사실은 핸드폰에 적용하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혹시 여러분 그 아이폰이나 갤럭시 대부분 쓰실 텐데 여러분 시리나 빅스비 쓰세요? 쓰세요 여러분? 시리야 이러면서 쓰세요? 안 쓰잖아. 왜? 쪽팔리니까. 아니 누가 버스 타는데 시리야 이러면서 하면 미친놈인 줄 알죠. 아 죄송해요 욕해서. 아무튼 그 좀 미친 사람이 이거 뭐야 좀 뭐야 막 이렇게 부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이제 그 개발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음성인식 기술은 원래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래 적합한 기술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이제 홈시어터, 집에서 이제 뭐 TV 보거나 이런 상황, 두 번째가 내비게이션,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제 차에 그 음성인식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용하게 잘 써먹고 있어요. 뭐 이제 딱 누르면은 야 마누라 마마한테 전화 좀 걸어, 마누라 마마에게 연결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나와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자, 어찌됐든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핵심은 사실 다 나왔거든. 아까 내가 이제 주제로 뽑은 문장이 여기였죠. 이번 맨 나왔을 때. 자, socially not interfaces. 자, 사회적으로 서투른 인터페이스는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좀 티키타카가 안 되는 기계음. 이거죠. 서투르다는 거. 사회적으로 서투른 거잖아. 티키타카가 안 되니까 사회적으로 서투른 거죠. 그런 인터페이스는요, suffer the same fate.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된답니다. The same as죠. 뭐뭐와 같은 운명. 이렇게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서투른 사람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된대요. 즉, 이거 너무 좀 슬픈데? 해석하기 좀 그런데. 그들은 비효율적이고요. 비난받고요. 사람들이 피하게 된대요. 이거 너무 슬프잖아. 아니, 왜 이렇게 비유를 해? 아니, 사회적으로 서투른 사람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아니, 그 사회적으로 서투른 사람들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비난받고 사람들이 막 피하고, 쟤 뭐야, 사회적으로 서투른. 이건 좀, 쓴 사람이 좀 너무한데? 이걸 쓴 사람이 아마 저기 인싸인가 봐요. 너무하네, 너무. 네, 아무튼. 자, 그래서 전체 내용을 봤는데, 자, 그럼 내용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핵심은 무엇입니까? 요거죠, 요거. 기계의 말도 사회적 기대를 면제받지 못하니까 기대감에 충족돼야 된다, 라는 게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책도 안 먹고 수업했는데. 자, 그래서 정답을 좀 볼까요? 정답 몇 번을 했습니까? 몇 번? 맞아요. 5번입니다. 5번. 자, 그래서 이제 정답 부분은 이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제가 이제 중심 내용 파악 부분 미리 이제 띄워 드릴 테니까 같이 보면서 일단 보기문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1번부터. 자, 1번은 impact of technology generated speech on the brain. 자, 그러면 기술로 만들어진 말이 뇌에 끼치는 영향이라고 나왔는데, 기술로 만들어진 말이 뇌에 영향을 끼친다?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기술로 만들어진 말이라는 건 주요 소재긴 해. 근데 얘가 어때야 된다? 사람의 말과 똑같아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지, 이게 뇌에 뭔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부분이 틀린 거죠. 뇌에 끼치는 영향, 이 말이 사실은 틀린 거죠. 그렇죠? 잠깐만요. 여기죠, 여기. 요 내용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Difficulties of communicating using machine-made speech. 그러면 기계로 만들어진 말을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아까 내가 말했던 나 내비게이션이랑 대화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어, Siri랑 대화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어, 뭐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야? 힘들면 안 된다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2번도 적합하지 않겠죠. 3번은 소셜 노움스라고 나왔는데, 일단 사회적 규범이라고 나와서 일단 얘만 보면 그럴듯한데요. 뒤를 보면 of speech and listening in human interaction. human interaction 때문에 틀렸어요. 인간 상호작용. 인간 상호작용 말에 대한 게 아니잖아. 핵심은 뭐예요? 기계의 말이야. 기계의 말. 그렇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은 차이점이래요. 차이점만 봐도 틀린 것 같은데? 벌써? 인간의 말과 기계로 만들어진 말의 차이점이랍니다. 둘의 차이를 비교하는 글이 아니죠? 그래서 4번도 아니고요. 자, 5번은 widgets why human machine interaction should follow social norms. 딱 나왔죠? 자,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이 사회적 규범을 따라야 하는 이유랍니다. 됐어요? 기계의 말도 사회적 기대감에 충족돼야 된다 했잖아. 그럼 기계의 말이 누구랑 대화를 하겠어요? 사람과 대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과 기계 간의 상호작용, 상호작용이란 말도 나왔죠. 아까 제가 말했던 사회적이란 건 상호작용 얘기했죠. 그래서 정답은 5번만 가능합니다. 자, 중심 내용 파악 부분에 빈칸을 한번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풀이 분석을 하면요, 이제 여러분이 뭐 어떻게 체크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가 학생이었다면 번역은 쉬움에서 보통일 것 같아요. 단어만 안다면 솔직히 쉬움입니다. 구문이 어려운 건 없었어요. 그런데 내용 파악 난이도는 사실은 좀 어려웠죠.
그렇죠? 왜냐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아까 해석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패러프레이징 하는 게. 자, 중심 내용 파악을 보자면 사용자가 기계적으로 생성된 말은요, 공간의 말에 비해 형식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더라도 내용 측면에서는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않으면, 뭐 사회적 기대감이라고 써도 돼요. 이걸 따르지 않는다면 인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비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틀린 부분이 있다면은 좀 수정과를 해주시고요. 다 되셨으면 그 다음 페이지에 그 부문 파트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핵심 부분 개념 설명이 있는데 whether A or B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whether A or B가 부사로 쓰이면 A든지 B든지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우리가 부드럽게 해석하면 A든 B든 상관없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regardless of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아니 A건 B건 간에 이거잖아. 그럼 얘든 얘든 상관없다라는 말이잖아.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디자인 목적어 투구정사는 이제 보통 5형식 구조, 얘를 뭐뭐 하도록 설계하다 라고 해석하는데, 하나 팁을 주자면 투구정사가 이렇게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올 때는요 보통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이 많이 돼요. 뭐뭐 하도록. 근데 보통 이제 얘는 수동태의 경우로 좀 더 많이 쓰여요. Be designed to. 이게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뭐뭐 하도록 설계되다. 보통 이렇게 해석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래 이제 구문 분석 부분을 볼 건데 해석은 아까 했으니까 제가 생략하고요. 여러분이 한 구문 분석과 비교만 해보시는데 아주 세부적으로 하진 않고요. 저는 큰 틀을 기준으로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weather가 이끄는 절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또 길게 나올 만한 게 여기 대절 나와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다 대절입니다. 크게 묶자면. 자, 그럼 이제 일단 수식절을 다 빼고 나면은 핵심은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3형식 문장 나왔죠. 요 부분, 앞에 있는 괄호는 구문 분석 안 해도 우리 해석할 수 있잖아. 그치? 요 정도는 쉽죠?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표시 안 할게요. 여기는 근데 조금 길죠? 그래서 여기만 제가 좀 잘라서 해보자면은 요 내부는 일단 be designed to 부정사 나왔죠? 뭐뭐 하도록 설계된 인지적 장치잖아요. 그쵸? 요 덩어리가 이렇게 수식하는 거겠죠? 형용사에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 후 부분, 여기까지. 하나. 그리고 왓절 부분 이렇게 딱 묶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얘가 이제 지금 목적어 1번이고 요 부분이 목적어 2번에 해당하거든요. 그럼 얘와 얘를 표현하고 인식하도록 설계된 인지적 장치. 됐어?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죠. 제가 상세하게 구문 분석을 여기 뭐 동사 뭐 보어 이걸 안 써도 요 정도만 체크해놔도 여러분이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됐죠? 요 정도로만 체크를 할게요. 자, 그래서 7번 내용까지 다 알아봤고요. 자, 우리 그 다음 내용 8번을 볼 건데 아무 시험을 보고 할까? 쉬었다가? 시간이 좀 애매하네. 쉬었다가 그러면은 조금 일찍 쉬고 그 단어 시험을 보면서 여러 번 숙제 한 거를 제가 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8번을 좀 이어서 할게요. 알겠죠? 자, 잠깐 이따 합시다.
Thank you.
잠깐만 바꿔주세요. 다만 잠깐만 오늘 검사해야 될 게 없나? 이거죠. 검사해야 될 게 48쪽까지 검사할 거예요. 48쪽. 48쪽을 좀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어 시험을 볼 거니까 단어 한 번 다 덮어주십시오. 혹시 있어? 아니요. 없어? 나 책 안 받았네. 혹시 있는 사람 없냐? 혹시 있는 사람? 아 있어? 한번 비교 좀 해볼게. 좀 필요한 게 있네. 알았어. 됐어? 아직 하빈이 한 명도 검사 못 했는데. 답지 여기 앞에다 둘게.
아, 요 정도의 차이구나. 그 질문 체크하는 거 내가 써놨어? 어, 질문 엄청 많네. 질문 체크도 너무 잘했다. 아니 이거 이렇게 써. 이거 어. 이거 틀려. 아, 이거 좀 아쉽다. 그렇지. 어이구, 어이구. 잠깐만. 최선을 다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 결과가 중요하지. 아, 네. 어, 최선을 다하는 거는 중학교 때 하는 거고, 고등학교는 증명하는 자리지. 어, 대학 안 갈 거야? 가야지. 어. 최선만 다하면 대학 갈 수 있나? 아니잖아. 결과가 좋아야지. 어. 이 정도면은 지금 우리 건우가 나한테 보냈던 목표는 안 될 것 같은데? 택도 없을 것 같은데? 말했어 없어. 들어와. 도영아 지금 너가 더 심각해. 목표가 없는 게 더 심각한 거야. 그래도 얘 목표라도 있지. 눈은 좀 많이 낮춰야 되겠지만 어. 조금이 아니라 많이 낮춰야겠지만 너는 씨 목표도 없는데 이럴 수가. 도영아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래? 네. 그럼 죽어야겠네. 조용히 혹시 집이 좀 많이 풍족한가? 아니요, 다 아닌데. 그건 아니야? 어. 자, 우리 촬영이. 아, 이구나. 아, 여기 너무 딱 있어서. 써요, 마이 파이. 이즈? 오영 씨도 좀 했다 보니까? 과목적으로, 진목적으로. 못 쓰는 건데. 뭐 솔직히 이렇게 써도 틀렸다고 하지는 않을 수 있죠. 왜냐면 대처리 생략했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디자인이. 더 조건이 없었으면 맞았다고 할 수도 있죠. 네. 틀린 건 아니죠. 그냥 주문을 잘못 썼어. 왜 이 순서가 나쁘는데 이제 나 이제 다음 입시가 나거든. 아, 그럼 안 돼. 그래. 너무 참아야 돼. 왜 이러지?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이건 조건이 없어. 나도 부담스러운데. 아니 동사가 어떻게 주어? 틀렸잖아. 동사 두 개인데 접속사가 없는 거 어떻게 틀렸지? 원래는 만약에 관계사를 활용할 거면 이렇게 쓰거나 관계사를 관계사를 안 쓸 거면 그냥 with로 쓰는 거. 근데 대체적으로 잘했네.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데? 좋아. 시간 많이 걸렸네. 엄청난데 꽤 걸렸네요. 생각보다. 일단은 그 다음 시간 단어를 주세요. 자, 선물. 박지가 하나 남은 건가? 아직 추천 많은 사람 있어요? 아, 시현이가 제일. 자, 그러면은 그 결과 좀 보여주세요. 오, 자랑스러워 할 만한 거 인정. 그래도 자랑스러워 할 만한 거 인정. 어쨌든 승부했으니까. 자, 다음 현빈이는. 여러분 너무 잘해서 좀 다르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거 잘하는 거. 자, 다음. 저봐. 이거 한 다시 뭐라고 할까? 말하지 마. 아니요? 봐봐. 맨날 토하는 게 의심 섞어 버려. 아니지? 아니. 믿을 수가 없어. 믿으냐고. 저기 뭐지? 선우쌤이 지금 알토반에서 수업을 하시는데 우리 지금 같은 교재, 진도도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선우쌤한테 여쭤봤어요. 이제 단어시험 이거 어떻게 보고 있냐.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처럼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제 4개 단위로 이제 누적을 하려고 하거든요. 첫날 이렇게 받고 둘째 날, 오늘이 셋째 날이죠. 그래서 그 다음 4개 이렇게 이제 갈 건데 그 선우쌤한테 여쭤보니까 저는 올 누적한다고. 그래갖고 그거 괜찮은데? 아니 그래도 명색이 우리 R1반이 원조인데 아니 원조가 저기 뭐야 새로 생긴 반한테 밀릴 순 없잖아. 그치? 근데 새로 생긴 반이 지금 올 누적을 한다는데 여러분 시험 이렇게 잘 보는데 그치? 우리 자존심이 있는데 그치?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올 누적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표정들이 너무 웃기네. 올루적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 생각 한번 해보고. 아니 근데 니네가 단어 시험 너무 잘 보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올루적 하고 커트라인도 좀 줄이고 이러면 뭐 잘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서 지금
자,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다음 거 보자. 오늘 목표 9번까지 하려면 벌써 40분 다 돼가요. 이거 단어 시험 보고 저거 검사하느라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자, 얼른 보겠습니다. 8번 갈게요. 자, 8번 별로 안 어려워. 금방 끝낼 수 있어. 가보자. 자, 첫 문장 볼게요. 봅시다. We all know.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 From experience. 경험으로부터 대절이야를 알고 있는데 대절이 끝까지거든. 자, 대절을 보면 Some of our dreams. 자, dreams라는 소재가 주어졌네요. 꿈이네요. 자, 우리 꿈의 일부가 뭐처럼 보이냐면 To be related to daily problems. 일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대. 그리고 또 일부는 애매하고 incoherent.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뭐랄까 불일관된 거? 그러니까 일관되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불안 꿈이랍니다. That occur when we are worried or depressed. 우리가 뭔가 걱정하거나 우울할 때 발생하는 불안 꿈이기도 한데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꿈이라는 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됐어? 일상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되게 애매모호하고 뭔가 일관되지 않고 저는 좀 이쪽에 해석해요. 제가 꾸는 꿈은요. 뭔가 내 꿈은요. 내가 정신이 이상한가 봐. 저는요. 꿈의 개연성이 없어요. 꿈의 개연성이 없어. 뭐 어떤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꿈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서현이랑 밥을 먹고 있다고 쳐봐. 그럼 밥을 먹고 있어. 그러다가 갑자기 전쟁이 나. 막 이런 식이야. 갑자기 막 전쟁 막 뻥뻥 이래. 근데 그 와중에 뭐가 공중에 둥둥 떠다녀. 뭐가 무중력 상태로. 근데 보니까 막 바나나가 떠다녀. 막 이런 거야 내 꿈은요. 근데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요. 정상적인 꿈이 아니야. 아무튼가. 네. 어쨌든 꿈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답니다. 자, 근데 다음 내용 버시 나왔으니까 중요하겠죠? 자, 보겠습니다. whatever절이 나왔는데 whatever 이 콤마까지 부사절입니다. 자, 뭐뭐 하는 건 무엇이든지 The source of the images in our sleeping brains may be 그러면 우리의 잠자고 있는 뇌의 이미지의 원천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뭐할 필요가 있냐면 조심할 필요가 있답니다. 뭐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꿈이나 다른 사람의 꿈이나 됐어?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꿈의 이미지의 원천이 무엇이든지라고 했잖아. 예를 들어 건물 무너지는 꿈을 꿨어. 그러면 건물 무너지는 그 장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뭐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됐어? 건물이 무너지는 꿈이니까 뭐 안 좋은 거다. 또는 건물이 무너지는 거니까 좋은 거다. 오히려. 뭐 이게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죠. 즉 우리가 꿈의 해석을 우리가 해몽이라고 해몽. 그렇죠? 그러니까 해몽이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recent study, 최근에 연구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부연 설명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최근의 연구가 뭘 보여줬냐면요. 개인이 편향돼 있고 self-serving가 돼요. self-serving이 뭐냐면요. 이제 한글로는 자기 본의적인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본의적이란 말이 어렵죠. serve라는 게 뭐예요? 제공하는 거잖아. 나 자신한테 제공하는 거야. 즉,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개인은 편향돼 있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 뭐에 있어서? 그들의 꿈 해석에 있어서요. Accepting those that fit in with their pre-existing beliefs or needs and rejecting those that do not. 이렇게 나왔습니다. And를 기준으로 rejecting이랑 accepting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된 거죠. 분사구문으로 뭐 하면서를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받아들이면서 뭐를요? 알맞는 것을 받아들인대. 뭐랑 그들의 기존에 자 pre는 이전이고 existing은 존재하는 거니까 이미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신념, 즉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념과 필요 이거와 알맞는 것들은 수용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거절하면서요. 됐어? 그러면서 꿈 해석에 있어서 자기 좋을대로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알게 될게요.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건물 무너지는 막 꿈을 꿨어. 내가 예를 들어서. 근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해석에 있어서 어떻다? 편향돼 있다는 거야. 편향돼 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즉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알맞는 거는 내가 수용을 하고요. 그 신념과 어떤 믿음에 이제 알맞지 않은 것들은 버린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가는 꿈을 꿨어. 근데 나는 무교란 말이야. 그럼 내가 교회 가는 꿈을 꿨어. 그러면 이제 내 신념과 안 맞는 거잖아요. 내가 교회를 가서 막 뭔가 막 이렇게 뭐 예배를 드리고 이건 내 신념과 안 맞는 거잖아. 그럼 이제 나는 그거를 버린다는 거야. 내 좋을 대로 해석한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아, 교회에 예쁜 남들이 많았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아, 내가 지금 예쁜 사람을 보고 싶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됐어? 자기 좋을 때를 해석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 객관적인 꿈 해몽이나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뭐 어떤 뭐 교회나 뭐 이런 거를 간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이제 내가 신학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다. 내가 이제 앞으로 뭐 목사가 돼야 된다. 뭐 원래 객관적인 꿈 해석은 그거라고 쳐봐. 근데 난 그걸 안 받아들인다는 거야. 왜? 자기 좋을 때 해석하니까. 사람이 원래 그렇다고요. 이해되죠? 자, 좀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는데,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y will gain more weight. 자, 우리 weight란 단어 보면 무게라고 해석하지 말자. 초딩이에요, 그거는요. 비중이라는 뜻도 알아두자. 비중, 알겠지? 자, 그들은 더 많은 비중을 줄 거래요. 어디에다가? 꿈에다가. 어떤 꿈이냐? 그 꿈에서. 자, 우리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오면 쌤이 계속적 문법처럼 해석하라고 했죠. 그리고 그 꿈에서 신이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들한테 뭐 하라고? To take a year off. 1년 쉬라고. 뭐 하면서? 여행하면서. 세계 여행하면서 1년 쉬라고 하는 꿈. 너무나 좋은 꿈이죠. 이 꿈에다가 더 비중을 둘 거라는 거야. Then 뭐보다? 하나보다. 여기서의 하나는 당연히 꿈을 말하는 겁니다. 꿈. 왜냐면 지금 구조가 똑같잖아 얘들아. 여기 one 뒤에 init이 나왔고 dream 뒤에 init이 나왔고 똑같잖아. 그렇죠? 그래서 꿈을 가리키는 거야. 어떤 꿈보다 신이 명령을 내려 1년 쉬라고. 뭐 하면서? 구호 수용소에서 일하면서. 됐어? 꿈에서 신이 딱 나와갖고 야 너 1년 쉬어라. 세계여행 좀 다니고 일해라. 이렇게 이런 꿈을 꿨어. 근데 다음날 신이 나와갖고 야 너 가서 봉사활동하면서 1년 쉬어라 이랬어. 그러면 당연히 뭐야? 우리가 저기 뭐야 그 봉사활동하면서 1년 쉬어라 하면은 뭐야 이거 개꿈이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버리고 거절한다는 거죠. 내 신념과 안 맞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1년 동안 쉬어라 하면은 아 그래 내가 힘들긴 했나 보다. 진짜 내가 고생했지. 그동안 공부하느라 내가 고생했지. 나 저거 나 1년 쉬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장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의 내용을 보면은요. 꿈 해석에 대한 거고 핵심적인 내용은 꿈 해석에 있어서 사람들은 편향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정리하면요. 그냥 정리라고 쓸게요. 내용 정리. 내용 정리하면 뭡니까? 사람들은 해몽이라고 쓸게요. 해몽에 있어서 뭐다? 편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야.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은 꿈 해석에 있어서, 해몽에 있어서 편향되어 있다고. 어느 쪽으로 편향되어 있어? 자기 좋은 쪽으로. 자기의 어떤 신념과 맞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지금까지 내용이었거든. 근데 마지막 내용을 봐봐. Our biased interpretations. 그럼 우리의 그 편향된 해석은요. 우리에게 더 많은 걸 말해줄 수도 있답니다. 뭐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요. 네, 뭐보다? 하는 것보다. 그래서 누가 가리키는 건 테리예요. 테어. 말해주는 것보다. 우리의 실제 꿈보다. 이러고 끝났거든요, 내용이. 자, 그럼 봐봐.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뭐였냐면요. 사람들의 해몽은 편향되어 있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편향되어 있는 꿈 해석이 실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려준다는 거죠. 실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어떤 막 굉장히 막 예쁜 연예인이랑 막 이렇게 막 데이트하는 막 이런 막 꿈을 막 꿨다고 해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그 객관적인 그 꿈을 만약에 해석한다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아 네가 방구석 찌따라서 이제 연애 한번 못해본 모쏠이라서 그래서 네가 그렇게 이상향만을 바라고 이제 그런 이제 그런 꿈을 꾼 거야. 그냥 이게 어차피 안 이루어져. 이게 만약에 진짜 꿈 해석이라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건 객관적인 데이터고 나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편향되게 해석할 거 아니야. 나 진짜 얘랑 연애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지금 꿈 내용은 똑같잖아. 어떤 연예인과 데이트한다라는 꿈 내용은 똑같은데 실제 객관적인 데이터랑 내가 생각하는 꿈의 해몽이랑은 전혀 다르잖아요. 왜냐면 나는 내 좋을 대로 해석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실제 이 꿈 내용이 뭐냐는 안 중요하다는 거야. 꿈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연예인이랑 뭐 데이트를 하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연예인과 뭐 이렇게 만나고 이런 꿈을 꾸고 너가 이런 꿈을 꾸니까 너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야. 꿈 내용을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 꿈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면은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막, 제가요, 의사 선생님, 제가 이런 이런 꿈을 꿨는데요. 저 조만간 곧 있으면 아이유랑 사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럼 이제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 환자 진짜 또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해석하는 걸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이게 마지막에 이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좀 정의해보자면요. 주제를요.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우리가 꿈 해석하는 방향성은 결국에는 편향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편향을 기반으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파악이 더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어떻게 쓰면 될까? 사람들의 꿈, 사람들의 편향된 꿈 해석. 꿈 해석을 통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뭐라고 해야 될까? 본질? 본질이라고는 좀 그렇고, 정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정체성이란 말이 조금 와닿지 않네.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체성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 내용을 합친 거예요. 사람들은 편향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그 편향된 해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엔 꿈 해석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죠. 정답이 몇 번일까요? 몇 번? 아니, 나 못 들었어. 몇 번? 서현이 몇 번? 맞아요. 3번입니다. 자, 그래서 같이 좀 볼게요.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꿈. 우리의 영혼과 자아를 연결해주는 다리랍니다. 즉, 여기서 1번 같은 경우는 꿈에 대한 개념에 가까운데, 여러분 우리가 글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 글은요, 꿈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해몽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1번은 소재에서 벗어난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재 부적절이고요. 두 번째는 꿈과 공상에서의 인지적 패턴이라고 나왔는데, 일단 공상이라는 것 자체도 틀렸죠. 그리고 해석에 대한 이야기도 안 나왔습니다. 역시나 소재 불일치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꿈 해석 나왔네요. 꿈 해석이 우리의 자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라고 표현했네요. 여기서 그래, 자아라는 말이 있구나. 정체성,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의해서 꿈 해석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면 꿈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인 사람이면 꿈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겠죠. 됐죠? 그러니까 3번이 가장 적합한 답이겠죠. 4번 보자면 꿈 해석이라는 키워드는 나왔네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가치 있는 통찰력을 제시한대요. 아니, 꿈 해석을 통해서 뭐 통찰력을 제시한다고? 뭐 무당이요? 뭔 통찰력을 제시해? 4번 아니죠. 5번은 꿈 해석 방법이랍니다. 이게 딱 꿈 해석 방식이라는 것부터는 조금 애매한데, What do dreams mean? 꿈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라고 했죠. 그럼 꿈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건 우리가 꿈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런 류의 꿈은 이런 거고, 저런 류의 꿈은 저런 거고, 그러니까 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사람의 무언가를 나타낸다, 뭔가 이렇게 좀 명확한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첫 문장만 보더라도 우리는 5번이 답이 아니란 걸 알 수 있는 게, 첫 문장을 보면은 꿈이라는 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다, 이미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잖아.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꿈 내용은 안 중요하다고 지금 마지막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역시나 5번도 답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심 내용 파악 부분을 같이 볼게요. 번역 난이도나 내용 파악 난이도도 사실 전반적으로 쉬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고요. 중심 내용 파악을 보자면, 우리는 꿈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신념이나 자기 필요에 맞는 것만을 수용하면서 편향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런 편향된 해석은 그 꿈의 내용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걸 말해준다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주제에 있는 내용이 다 써져 있었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빨리 가겠는데? 자, 핵심 구문 쪽을 볼게요. 오늘 제가 그 서술형을 좀 앞 시간에, 원래 여러분 할 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죄송해요. 자, 아까 뭐 whatever 나왔고 need to 나왔는데, 이 whatever는 뭐 그냥 넘어갈게요. need to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해야 한다 시리즈죠, 사실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뭐 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만 해야 한다 시리즈 자체가 원래 필자의 요지나 의견을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집중해서 해석한다. 요 부분이 가장 주된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문장 여기도 빠르게 좀 본문 분석을 해보자면 일단 큰 틀을 보자면 but을 기준으로 what부터 여기까지 한 덩어리 나오고요. 그 다음에 above부터 끝까지 한 덩어리가 나옵니다. 전부 다 수식어 묶어버렸고요. 남는 것만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다?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게 끝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은 안쪽을 조금 분석을 해보자면 요 안쪽은 약간 기니까 보자면 요 덩어리가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그쵸? 이 전체는 부사절이고 자 그리고 여기 주어 동사 나왔죠? 주어 동사 그 다음에 interpreting 여기는 뭐 딱히 제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or 부분만 표시해 놓으면은 얘랑 얘를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해석되니까 굳이 부문 분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 보고요. 우리 그 다음 9번까지는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9번 보고 마칠게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거 봤을 때 할게요. 하고 싶은데 당분간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좀 수업이 늦게 끝나더라도 제가 이제 그 1, 2월에 좀 상담을 그때 공지했다시피 해야 되는데 제가 남는 시간이 곧 여러분 그 검사하는 그 타임 곧쯤밖에 없어갖고 좀 죄송해요.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볼게요. 시간 없으니까 다 지우고 자 첫 문장을 보면은 it may sound rather trite. 자 다소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있지만이 아니네 소리 다소 진부하게 들릴 수 있답니다. 투부정사 이하가요. 가주어진 저고요. To say 대절이야라고 말하는 게 The first function of the picture 사진의 첫 번째 기능이 무엇이다? Is to show its object 그것의 대상 즉 피사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다소 진부하게 들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사진을 해석해도 되고 그림을 해석해도 되는데 어쨌든 간 눈에 보이는 거죠. 사진 어떤 피사체가 있어. 누군가가 물어봐. 야 사진의 주요한 기능이 뭐냐? 뭐야 이거 보는 거지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근데 이 대답은 너무 진부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뭘까? 첫 문장에서 사진의 기능은 이게 다가 아니다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거 아닐까? 일단 이어서 볼게요. 그래서 but이 나왔네요. 그러나 이 object of the picture 그 사진의 대상 피사체는요 not always니까 부분 부정이죠. 항상 뭐만 건 아니다 the one you think it is 되게 애매하게 얘기했거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생각하기에 그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너가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야 이거 너가 생각하기에 그것인 것 그것인 것 이 말 자체를 되게 대명사로 썼고 애매하죠. 즉 무슨 말이냐 정리해보자면 앞에서는 사진의 기능은 무엇이다? 피사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너무 뻔한 말이잖아. 그치? 그러나 사진의 피사체가 뭐다 항상 너가 그 피사체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즉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이 사진의 피사체를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도 있겠죠. 당연히 그게 사진의 기능이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항상 그것만은 아니라고. 그럼 뭐가 있는데 사진의 기능이 뭐가 있는데 이어서 볼게요. It's obvious. 아 참고로 방금 전 문장을 저는 주제로 잡았거든요. 근데 주제긴 주제인데 되게 함축적이죠. 비유적이고요. 왜냐면 대명사로만 표현했으니까 여기를 보면은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은 좀 필요합니다. 사진은 그저 그 대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 뭔가가 더 있다. 그럼 그 뭔가가 뭔데? 그게 핵심이겠죠. 볼게요. It's obvious. 자 분명하대요. 뭐가? Through the photograph. 사진을 통해서 the journalist brings back from the field. 얘가 꾸며주는 거야. 포토그래프를요. 그러면 그 이제 저널리스트가 기자가 현장으로부터 가지고 돌아오는 사진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대요. 뭐가? 대절이 분명히 드러난대. He shows the situation he witnessed. 아, 그가 목격했던 상황을 그가 보여주는구나 라는 게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야. 아, 그러면 오늘 건물 무너진 얘기 많이 하네. 아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 막 무너지고 있는 사진을 찍었어. 그래서 현장에서 찍고 기자가 이걸 갖고 왔어. 그럼 피사체만 보면 그냥 건물이 무너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이거를 통해서. 아니면 심각하면 뭐 전쟁이 벌어졌다고 이런 거를 알 수도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사진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죠? 어. 자, 이어서 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소재를 먼저 좀 잡고 보자면요. 사진 얘기 나왔는데 일단 예시를 좀 더 보고 제가 다시 쓸게요, 소재는요. 여기서는 그림 얘기가 나왔거든. 그러면 그가 만들어낸 그림을 통해서 그 화가는 그의 주제를 보여준답니다. As much as his own sensibility니까 그 자신의 감성만큼이나 많이 그의 주제를 보여준대요. 됐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감성을 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들었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 작품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 감성을 온전히 보는 사람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주제를 보여준다는 거죠. 됐어요? 그냥 단순히 어떤 피사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필름메이커도 나왔네요. 또 다른 예시가 나왔네. 그럼 영화 제작자는요, 그가 만든 영화를 통해서 또한 그 자신의 세상에 대한 비전을 보여줄 수도 있답니다. 세상에 대한 비전이라는 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겠는가, 또는 자신이 가지는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됐어? 자, 그러면은 소재는 나왔거든요. 지금 사진, 그림, 영상이죠. 엄밀히 따지면.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야? 전부 다 뭔가 보는 것과 관련된, 어떤 대상을 보여주는 것과 관련된 그런 예술이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써도 될까요? 시각예술? 됐어요? 보여주는 것과 관련 있는 거잖아. 그림, 사진, 영상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 시각예술이 뭐 어쩌라고요? 시각예술이라는 게 어쩌라고? 이거는 피사체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대상이 다가 아니다. 그럼 뭐가 있다? 어떤? 의도성이 있다는 거죠. 창작자의 의도성이 있다는 거죠. 창작자의 의도성. 됐어요? 사실 이거 알았으면 끝이에요. 만약에 여기까지 우리가 예시를 읽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파악할 수 있다. 시각예술이라는 이 단어는 못 떠올려도 돼. 근데 우리가 어쨌든 간 공통적인 느낌은 알잖아. 그림, 사진, 영상은 어떤 대상을 보여주는 거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어떤 대상을 보여주는 거에는 그 대상을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닌가. 그게 다가 아니라 뭔가가 어떤 상황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거구나. 어떤 상황, 그 외적인 상황, 어떤 창작자의 의도를 말해줄 수 있는 거구나. 요걸 알면은 사실 거의 게임 끝입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더스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몇 가지 예시를 통해 당신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로 나왔죠? 밑줄 내용 추론입니다. 뭘 이해할 수 있느냐? 배절을 이해할 수 있대요. Behind the open door, 열린 문 뒤에는 몇 가지 차이가 숨겨져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답니다. 사실 요 밑줄 내용 추론은요, 만약 앞에서 우리가 이 예시 부분까지 읽고 요거를 뽑아낼 수 있으면 답을 바로 알 수 있어요. 답을 바로 알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앞에 있는 예시를 보고 요 내용을 만약에 떠오르지 못해낸다면 뒷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좀 이따가 풀어볼게요. 뭔진 모르겠지만 열린 문 뒤에는 숨겨져 있는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이어서 볼게. But 그러나 아마도 that's not the main thing. 그것이 주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답니다. 이건 또 뭐야? In fact, 실제로 whether 나왔네요? 그럼 이거든 간에 이거든 간에 아까 배웠던 거죠?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즉 그 시각 예술이 fictional, 허구이든 정보를 주는 거든 간에 상관없이 it is very rare, 매우 드물답니다. 대절 이하가 매우 드물다고 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드물다는 거는요, 안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부정적 어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isn't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럼 이중부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그 그림이 is not accompanied니까 동반되지 않는 게 거의 드물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동반되지 않는 게 드물다는 거는 웬만하면 동반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됐어? 웬만하면 동반된대요. 뭐가? 커멘트가요. 어떤 의견이 동반된대. 아무리 뭐 할지라도 그것이 불완전할지라도 일단 커멘트가 동반된답니다. 근데 어떤 커멘트냐, 이 대절이 꾸며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코멘트냐면 그 그림의 의미와 맥락을 구체화시켜주는 코멘트가 동반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중부정이니까. 됐나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쓴 소재가 사실상 글의 주제를 압축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각예술은 창작자의
그러니까 피사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대상도 보여주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뺄게요. 창작자의 의도성을 표현해 준다는 겁니다. 의도성을 표현해 준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의도성을 표현해 준다는 건 뭔가 함축되어 있는 걸 알려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시각 예술은 아니지만 갑자기 떠오르는 게 뭐 저는 대표적인 게 시 같은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시? 예를 들어서 막 한용운의 님의 침묵 같은 거 있는데 아 님은 갔습니다 했을 때 그럼 님이 누구냐? 뭐 그게 어떤 진짜 어떤 사랑하는 여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때 이제 일제강점기 때 쓰인 글이니까 우리의 어떤 잃어버린 조국 뭐 이런 거를 의미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제 약간 이런 해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죠. 여기에서 이 시를 쓰면서 이 사람이 뭔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감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감성을 어떤 녹여내서 어떤 함축으로 녹여내서 전달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의도성을 표현해 준다는 겁니다. 시각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인데 근데 이게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해석을 못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다. 의도성을 표현해 주는 게 맞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웬만하면 시각 예술은 커멘트가 붙는다고. 커멘트가. 아니 예를 들어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마우스 사진을 딱 하고 찍었어. 그리고 니네한테 우리 단톡방에 띡 보냈어. 그리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내가 이걸 어떤 생각으로 찍었는지 니네가 알아요? 모르잖아. 그치? 그리고 내가 코멘트를 이제 다는 거야. 어떻게 코멘트를 달아? 사와. 나 마우스 이거 오래 써서 사와. 내가 이렇게 코멘트를 붙여. 그럼 너네가 이제 어떤 의도로 찍은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어떻게? 아! 이 새끼가 우리 강탈하려고 하는 거구나. 막 이런 뭔가 의도성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각 예술은 코멘트가 붙어야 되고 웬만하면 코멘트가 붙는다고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됐어? 자 그럼 다음 내용 볼게요. 그 코멘트가 붙는 거에 대한 이제 사례가 나오는 건데 그 예시를 보면은 그것은 즉 그 그림은 메이디어 타이틀 제목이 될 거래요. 어떤 경우에? 그림의 경우에. 됐어? 뭉크의 절규 이러고 있어. 우리가 근데 그림만 보면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는데 절규라는 제목이 있으니까 아 이게 절규하는 거구나 파악되죠. 됐어? 코멘트가 붙은 거고요. Article of several hundred worlds in the case of a press photo. Press photo는 언론을 말하는 거예요. 프레스가. 그러면 언론 사진의 경우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수백자의 기사가 되겠죠. 사진 딱 하나 올려봐. 아까 말했던 마우스 사진 딱 하나 올려놓고 막 이제 이거에 대한 코멘트를 막 달 거 아니야. 요즘에 이제 뭐 마우스 기술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기사를 쓰겠죠. 그거 얘기하는 거야. 아 그래서 이 마우스 사진을 올렸구나. 의도성 파악할 수 있죠. 또는 the outlines of a scenario in the case of the film. 그러면 그 영화의 경우에는 그 시나리오의 개요, 윤곽. 그러니까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프리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화 개봉하기 전에 이렇게 잠깐 보여주는 거. 그런 거. 그런 걸 통해서 아 지금 이 영화에서는 이런 의도성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구나. 프리뷰를 통해서. 아니면은 뭐 감독 인터뷰 뭐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주석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주제도 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 예시를 통해서 다 알 수 있어요. 결국에는 아 시각 예술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피사체를 보여주는 거와 관련된 시각 예술은 전부 다 보다 창작자의 어떤 의도성이 드러나 있고 그리고 그거를 직접 코멘트로서 알려주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 아까 밑줄 내용 추론 부분을 볼게요. 제가 늘상 말하는 거지만 함축 의미 추론은 주제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앞내용도 되게 중요한데 빈칸 문제처럼 풀면 되거든요. 함축 의미 추론은. 이 예시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겁니까? 뭘 알 수 있는 겁니까? 이걸 알 수 있다고요. 아니요? 이걸 알 수 있는 거잖아. 아니 앞에서 뭐라고 했는데 계속 어떤 그 뭐야 여기 보시면 무슨 뭐 그가 만들어낸 그림을 통해서 뭐 주제를 보여주고 뭐 그리고 영화의 경우에는 뭐 비전을 보여주고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라고. 창작자의 의도성을 알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결국에 이 대저리아에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제랑 맞닿아 있는 거죠. 됐어? 그럼 정답 몇 번일까요? 2번이죠. 2번. Visual art, 여기서도 visual art라고 했네요. 시각 예술. Visual art는 includes the underlying message of its creator. 나왔죠? 시각 예술은 그것을 창작한 사람의 잠재적 메시지를 포함한다.
라는 게 바로 당연히 밑줄 내용 의미가 되겠습니다. 좀 더 이제 설명을 하자면 B한테 어풍도 하니까 문을 열었어. 이렇게 여기에서 이쪽을 본다고 생각해봐. 여기 바깥에서 이쪽을. 그럼 열린 문 뒤편에는 몇 가지 차이가 숨겨져 있다. 뭔가가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린 문에서 우리가 이쪽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보이는 건 이거야. 근데 실제로는 뭐야? 여기에도 뭔가가 있다라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뭔가가 있구나. 똑같은 말이죠. 됐나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를 좀 한번 볼게요. 함축은이 추론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부기는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2번이 정답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주제가 이거니까 그런 거예요. 됐어?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자, 나머지 보기를 좀 보자면 아티스트는 sensitive to changes of environment이니까 환경의 변화에 예민하다? 무슨 뭐 환경 변화, 환경 변화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이건 아예 주제에서 벗어난 거고. 3번은 painstaking efforts are required in the creation of artwork.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예술 작품의 창작에는요 수고스러운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창작하려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에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요 말 자체가 소재에서 벗어난 거죠. painstaking efforts가요. 그래서 3번도 아니고. 4번은 It's necessary for artists to hide their intentions in their words. 뭔가 그들의 의도 이런 말이 나와서 좀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아티스트들이 그들의 작품 속에다가 그들의 의도성을 숨길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꼭 숨겨야 된대요. 아니 이게 뭐 숨겨야 되는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한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숨겨져 있고 그 숨겨져 있다는 걸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4번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답이 아니었고요. 5번은 There's a difference between paintings and photographs. 자 그러면 그림과 사진 간의 또 차이점이를 뭔 차이점 맨날 나와.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자, 중심 내용 파악 보겠습니다. 어떤 대상을 보여주는 것이 그림 또는 사진 또는 영상 다 가능합니다. 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림 또는 사진 또는 영상을 포함한 시각 예술 작품 속에는 그것을 그리거나 찍은 사람의 의도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의도, 생각, 뭐 아니면 뭐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을 다 담아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볼게요. 아, 수정반 하셨으면요. 자, 여기서 이제 구문과 논리가 있고 핵심 구문이 나와 있는데 요거를 좀 볼게요. 임팩트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일단 내용을 먼저 읽어보면 첫 번째, 암문장의 내용과 반대되면서 강조하고 싶은 주제를 전달할 때 사용한다. 두 번째, 암문장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덧붙일 때 사용한다 라고 돼 있는데 본문 기준으로는 2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쉽게 말하면 인팩트는 강조 아니면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예시 들어볼게. 내가 내 친구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어. 이렇게 너네한테 예를 들어서 그러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내 친구야. 봐봐. 잘생겼지? 얘가 실제로 보면 더 잘생겼다. 실제로는 더 잘생겼어. 강조. 내 친구야. 근데 얘 실제로는 거지같이 생겼어. 반대. 됐어?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다 담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however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영작에서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however, 뭐 whatever 이런 복합관계사류는요. 어법에서는 매력 있는 포인트는 아니에요. 왜냐면 어법에서 낼 만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차라리 일반적인 관계대명사가 훨씬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장 문제에서 좀 선호하는데 whatever, however, whenever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왜 하필이면 however를 많이 내느냐? however는 어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주어동사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순 때문에 요 형용사나 부사 위치 잘못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영작할 때.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 때문에 영작에 출제를 많이 한다. 솔직히 수능 어법에서는 수능에서는요 그냥 해석만 할 줄 알면 돼요. 아무리 머말지라도 해석만 할 줄 알면 장땡입니다. 아니 심지어 해석 못해도 전체 내용 파악하는데 문제 없어요. 즉 수능 기준으로는 상관없는데 내신 기준으로는 중요하다. 여기도 나왔죠? 일산 내신 시험에서는 필수라고 작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문장에 나와 있는 거 좀 보겠습니다. 본문 문서 간단하게. In fact, whether it's fictional or informative까지 한 덩어리. 본문 문서 할 필요 없죠. 짧으니까. It is very rare. 대절. 요 대절이야는 좀 중요하겠죠. 대절이 좀 기니까요.
자, 그래서 가주어진 주어입니다, 여기. 자, 그러면 이 안쪽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 The picture is in the companion들 여기서 한번 끊으면 되겠고요. By a comment 그 뒤에 however 이거는 덩어리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절이 앞에 나와 있는 comment를 수식하는 거다. 이 정도. 이제 제가 주어 동사 목적어 부호 표시 안 해도 파악할 수 있죠? 이렇게만 표시해도 충분히 알 수 있죠? 굳이 내가 안 써도 되죠? 뭐 동사 목적 안 써도 되죠? 그 정도 짱 되잖아. 그치? 그래서 네모가로 하는 것이 매우 드문데 네모가라는 게 뭐다? 사진이 동반되지 않아. 코멘트에 의해서 아무리 불안정할지라도 어떤 코멘트가 그것의 의미나 맥락을 구체화하는 코멘트가 동반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답니다. 됐죠? 그 사진이 짝퉁이든 아니면은 진짜 좋은 정보를 전달하든 상관없다고요. 됐죠? 자, 그래서 내용 여기까지 보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1월 20일 12에서 14번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우리 항상 하던 대로 단어 오늘 나눠준 건 5에서 12번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됐죠? 네. 고생했습니다.